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추쟁이 TV의 혜수입니다. 짠! 여러분들 혹시 콜라 좋아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콜라는 뭔가 치킨, 피자, 햄버거, 짜장면 등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면서도 뭔가 속이 느끼할 때 딱 내려가게 소화제 역할도 해주는 그런 마법의 음료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콜라는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칼로리 음료수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자제하고 있는 음료수이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콜라의 대체제로 0칼로리로 알려져 있는 제로콜라도 많이들 드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로콜라 마셔보셨나요? 저는 칼로리 걱정이 없어서 제로콜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제로콜라를 마셔보면 콜라처럼 똑같이 단맛이 나는데 어떻게 칼로리는 0칼로리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아까 편의점에서 이렇게 콜라를 거금 8,000원을 주고 사왔거든요. 이 콜라를 한번 직접 끓여보면서 이 두 콜라 속에 담긴 비밀을 한번 알아내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꼭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먼저 콜라부터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Nope. 넣어볼까? 약간 있어? 끈적끈적해 좀. 기분 탓인가? 응. 아 그런 거. 지금 콜라가 거의 반 정도로 줄었는데 중간에 맛은 어떤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은 지금 이산화탄소가 거의 다 날아가서 아주 달달한 설탕물 맛이 납니다. 콜라를 끓이고 났더니 설탕 성분의 덩어리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한눈에 봐도 엄청 진한 설탕 덩어리 느낌인데 먹으면 머리가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데요. 약간 달고나 같은 식감이에요.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설탕이 굳어서 잘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변했습니다. 콜라 500ml에 이렇게나 많은 설탕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대망의 제로 콜라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반응은 거의 콜라랑 일반 콜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제로 콜라도 거의 반 정도로 줄어서 한번 똑같이 맛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맛이 아까 콜라보다 더 달아요. 약간 콜라랑 다르게 다른 맛이 느껴지는데 한번 더 먹어볼게요. 진짜 엄청 달아요. 탈 것 같아서 지금 바로 끌게요. 보시면 아까 콜라랑은 다르게 거의 약간의 찌꺼기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남아있는 까만색 찌꺼기들은
카라멜 색소인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이 콜라를 끓이고 나는 것, 그리고 오른쪽이 제로 콜라를 끓이고 나는 잔여물입니다. 딱 보기에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게 콜라는 지금 설탕 덩어리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에 비해 제로 콜라는 약간 탄듯한 카라멜 색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콜라와 제로 콜라의 원재료를 비교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원재료는 재료의 양을 기준으로 순서가 나타나는데 일반 콜라의 경우 정제수와 이산화탄소 사이에 당시럽, 설탕, 기타 과당 등 당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제로 콜라의 경우 정제수, 이산화탄소, 카라멜 색소, 인산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에 스쿠랄로스라고 하는 인공 감미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스쿠랄로스는 설탕으로부터 만들어진 합성 감미료의 일종으로 열량이 없지만 같은 양의 설탕에 약 6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로콜라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지요?